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연예 가는 게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축구 경기 때문에 연예 가는 게가 한 주 쉬었습니다. 네. 2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니 또 매우 반갑고요. 또 어느새 벚꽃이 피는 4월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부터 여의도에서는 벚꽃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실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정말 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꽃 구경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사진 잠깐 찍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쁘게 웃으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의도 놀러 오셨다가 네. 전화 이윤지 씨를 보시게 되면 꼭 네. 그냥 가지 마시고 반갑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사진도 꼭 찍어 주세요. 아, 그냥 가시면 그렇게 해서 자, 오늘 벚꽃처럼 화사한 연예가 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최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석준 아나운서의 말처럼 벚꽃처럼 화사한 연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탤런트 한지혜 씨가 6살 연상의 검사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지혜 씨의 예쁘고 새로운 사랑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멜. 네, 이번 주 연예계에도 핑크빛 연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네, 봄 기운처럼 상큼 발랄한 그녀죠. 탤런트 한지혜 씨가 핑크빛 연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 소식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이었죠. 한지혜 씨가 현재 6살 연상의 검사와 3개월째 연애 중이란 기사와 함께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담은 사진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한지혜 씨 소속사 측에 사실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소속사 입장이나 뭐 이제 한지혜 씨 측 이 뭐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한지혜 씨가. 아니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뭐 거기다 대고 무슨 그러니까요. 뭐 하고 그런 일이 어딨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소속사의 말처럼 한지혜 씨도 아주 쿨하게 현재 열애 중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 후 한지혜 씨의 미니홈피에는 열애 소식을 축하하는 팬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죠. 한편 평소 가족애가 돈독하기로 소문난 한지혜 씨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열애 기사가 났는데 혹시 보셨는지 해서요. 아니, 제가 못 봤는데요. 열애 기사가 나왔어요? 예, 못 봤네요. 그러면은, 예, 혹시 그러면 평소에 좀 어떤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지, 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노코멘트인데요. 네, 어머님은 노코멘트라고 하셨지만 한지혜 씨가 밝힌 것처럼 진심으로 한지혜 씨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지혜 씨 연애 상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네, 모든 사람이 뭐 훈남이라고 말할 정도로 뭐 키도 한 180 정도로 큰 키를 또 갖고 계시고 누가 봐도 편안함을 주고 또 인상 좋다라는 생각이 한 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검사로 뭐 지방검찰청에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지혜 씨와는 또 6살 정도의 나이 차이를 또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거 권혁준 검사 말하는 거 맞죠? 사실 한지혜 씨는 그동안 저요? 작품 속에서 검사의 상대 역을 많이 맡았었는데요. 최근 드라마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동욱 검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드라마 속에선 안타깝게 검사와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현실에선 그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은 같은 교회에 다니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1월에 지인들끼리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우연히 함께 자리를 하면서 만나게 됐고 금방 연인 관계로 발전돼서 지금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 일대 등지 카페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도 자주 나타나셔서 뭐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 데이트를 즐기시거나 또 한 분은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평일에는 거의 만나지 못하시고 한 금요일이나 뭐 주말에 뭐 교회를 같이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또 데이트를 이어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달아나는 새싹처럼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마음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달라는 DX의 입장입니다. 네, 당당히 열애 사실을 인정한 만큼 두 분 앞으로도 예쁜 사랑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한지혜 씨는 드라마 속에서도 주로 검사와 계속해서 인연이 네. 있더니 실제로도 검사분을 만나셨어요. 신기한데요. 네. 예쁜 사랑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은지 씨 옆에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네요. 자, 다음 소식은 안세훈 씨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해주세요, 얼른. 네. 예, 이은지 씨를 대신해서 부럽습니다. 자,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올해 미니 시리즈 꽃보다 남자가 지난 화요일 종영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기록들과 신드롬을 탄생시켰던 꽃보다 남자의 모든 것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연예가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아주 다양한 스타들의 소식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스타들이 등장하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업되고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다운된 스타들, 연예가 업앤다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된 소식입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눈 깜짝할 새 턴하는 저 완벽한 자세. 지난 주말 채널 고정한 분들 많으셨죠? 좌중을 압도하는 저 표정 연기부터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실력으로 우리의 국민 여동생 김연아 선수는 세계 신기록 달성과 함께 2009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저 장면 정말 가슴 뭉클했었죠. 이 덩달아 눈물 흘리신 분들 많으셨다는데요. 이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김연아 선수의 경기는 시청률도 대박, 이 경기 동영상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고계 블루칩을 넘어 골드칩으로 씽씽 달리고 있죠. CF계의 여신으로 급부상한 김연아 선수, 출연한 광고마다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제는 김연아 선수 이마에 난 여드름까지 화제가 될 정도라고 하니 인기가 대단하죠. 이렇게 최고의 전성시대를 맞은 만큼 언제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 축구장은 물론 지난 2일에는요, 정식 대학생 신분으로 첫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된 소감과 과거를 물어봤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학생 신분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음은 한국 영화의 명성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15년 동안 군만두만을 섭취하며 군만두계의 달인 최민식 선생을 만든 이 영화. 2004년 칸 영화제 수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올보이가 그로부터 5년 뒤인 2009년 미국의 한 유명 영화 사이트에서 선정한 10년간 개봉한 최고의 외국 영화 10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린 또 다른 영화가 있었으니 누구냐고요? 바로 세계의 영화들을 맹추격하고 있는 한국 영화 추격자입니다. 이 영화 추격자는 지난달 18일 프랑스의 60여 개관에서 대대적인 개봉을 한 결과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큰 관심을 받았을까요? 궁금해요.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 곧 일본과 미국도 추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월드스타가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로진. 네, 바로 이나영 씨입니다. 이나영 씨는 제니퍼 로페즈와 손잡고 해외 진출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한 솥밥을 먹게 된 제니퍼 로페즈에게 저희가 직접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You know, 아하, 이나영 씨와 만나서 아주 흥분된다는군요. 다음은 다운된 소식입니다. 막장 드라마 논란에도 꿋꿋하게 시청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작가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009년 1월 초까지 대구 우리 신문에 연재해온 제 소설입니다. 제 소설 야누스의 도시와 아내의 유혹에서 일치되는 대사와 장면 60여 가지와 중복되는 이미지 100여 가지의 대조표를 만들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작가는 무엇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먼저 드라마 속에서 정혜리 씨가 맡은 민현주란 인물이 전 남편에게 행하는 전체적인 복수 라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장애아가 되고 그 후 아이를 잃어버리는 내용이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에 아내 유혹 제작진은 표절 주장에 대해 완강하게 반박하며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는 한편 그 결과는 뭘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딛고 2007년 3살 연하의 홍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탤런트 강문영 씨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재혼 당시 연예가 중계 인터뷰에서 행복한 마음을 전했던 강문영 씨. 지금 사실 너무 행복해요. 정말로요? 네. 예. 100점 맞죠? 100...